가끔 술들 드시죠? 네, 저도 술 좋아합니다. 아니 술 좋아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. 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아, 미성년자 나가세요. 미성년자 나가세요. 큰일 나는데. 여기서 지금 출할 거기 때문에. 예. 출할 거예요? 나가세요. 저쪽 가셔갖고 레슬링 가는 거 보세요. 예. 그거 재밌다는데? 레슬링. 예. 술을 보통 좋아하는 분들은 집에 냉장고에 술이 항상 있죠. 근데 그 중에서 희한하게도 한두 병 먹다가 남는 게 꼭 막걸리가 많이 남아요. 그런데 그건 거의 100% 버립니다. 그렇죠? 막걸리. 이거 갖고 뭐하냐면 빵만 들게요. 막걸리 빵. 정말 쉬워요, 술빵. 아, 이 방송 참 좋죠. 빵도 가르쳐줘요. 그만큼 아는 게 많다는 거죠, 제가. 예.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. 세상에 빵도 알아요, 야매로. 대신 이제 셰프들처럼 뭐 케이크나 이런 것보다도 우린 빵, 찐빵, 술빵, 막걸리 빵. 네. 후라이빵은 이거 아닙니다. 그 이건 웃겼어요, 이거. 예, 후라이빵. 어. 아이고. 하여튼 대충. 한 컵, 두 컵. 아이고. 세 컵인데 뭐 대충. 예. 그냥 막걸리 빵은 대충 하면 돼요. 제빵에 꼭 필요한 게 뭘까요? 밀가루하고 또 설탕입니다, 설탕. 3대 반. 물론 단 걸 좋아하면 더 넣어도 되겠지만, 자꾸 제작진 CG를 이상하게 써버렸다고 잘 보세요. 한 컵은 넣어야죠. 쑥. 여기는 CG가 너무 정말 CG에 의존해, CG에. 잘 보세요. 이거 확 불면 또 이상하게. CG를 못하게 하려고, 예. 이런데도 CG라면 천재인 거예요. 예. 예, 방금 좀 넘어갔네. 예. 뭐 괜찮아. 달면 단대로 먹는 거지. 빵 원래 다. 어차피 시럽 찍어 먹거나 설탕을 좀 많이 넣어서 들찍어 먹거나 똑같은 거지. 예. 막걸리 한 컵. 3대 1대 설탕 한 반. 그냥 넣어서 써도 되는데 좋으려면 설탕을 녹이시면 돼요. 이렇게. 근데 중탕 안 하셔도 돼요.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냥 실온에다 놔뒀던 막걸리에 설탕을 녹이면 돼요. 근데 괜히 이렇게 중탕을 하고 이런 거 나도 좀 뭐 하는 거 제빵하는 것처럼 보이려고. 네. 싹. 그렇죠? 제빵하는 것 같죠? 왜 저쪽에서 웃지? 저 양반 방송하는 거 이거 우리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설탕 녹인 막걸리물 넣으시고 이름은 끝이에요. 아, 중요한 거는 막걸리, 어디 막걸리든 상관없습니다. 예. 생막